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편의점 먹방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6시 6분이에요. 일하다 보니까 이 시간인데 잠은 오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먹어야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비닐봉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쇼핑백도 챙겨왔습니다. 제가 편의점 자주 가니까 장바구니 하나 사야겠어요. 입성! 오늘은 꽉 차있네요. 도시락은 땡기는 게 없고 큰 소세지 하나랑 오늘은 짜장라면 땡기네. 스팸밥밥 샌드위치도 하나? 오늘은 토마토 8,750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장바구니 애용하세요. 오늘은 설명서를 좀 읽을게요. 제가 맨날 하도 틀려가지고 이거는 저 오늘 비빔면처럼 물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요. 기다리면 돼요. 와사비 크래미 샌드위치. 소개 얼마나 들었나 볼까요? 뒤는 약간 비어있네요. 이것도 편의점 샌드위치는 뒤에까지 꽉 찬 거 찾기가 좀 힘들어요. 스팸 김치 볶음 밥밥. 아 뜨거. 안쪽에 마요 같은 느낌의 소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에센포드 롱 소세지. 편의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요? 토마토, 햄, 당근, 크래미, 와사, 마요 뭐 등등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아까 봤을 때 뒤에가 좀 비어있었잖아요. 근데 앞에가 조금 꽉 차가지고 씹으면은 뒤에까지 그래도 간이 맞아요. 안에 참치가 있어요. 참치 마요에 스팸까지. 김치 볶음밥보단 약간 김치 향을 비빔밥. 참치가 안 들어있었으면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참치가 있으니까 괜찮네요.
근데 끓여먹는 게 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괜찮다. 토마토 주스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맛은 괜찮아요. 알았다.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김치볶음밥 맛 뭔지 알죠? 그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맵지 않게 하려고 자극적이지 않게 하는데 김치의 맛은 은은히 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유치원 때의 맛을 찾은 느낌? 방금 저 거울 잠깐 봤거든요? 와, 입 주변에 짜장 다 묻히고 먹고 다음부터 먹방 중간중간에 거울 좀 보고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새벽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한 지가 12시간이 지났는데 수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 전에 과식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먹었고요. 오늘은 좀 먹방 중심보다 리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어요. 평소에 리뷰를 원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먹방 중심만 원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았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하는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영상에 뭐 바로는 반영 안 해도 차츰차츰 반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상 내에서 다리 떨기 하고 혀 마중 습관들도 차근차근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신쿡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피드백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읽고 머릿속에 새겨놓고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편의점 꿀조합이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